여기는 우리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무리스다가 첫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 저 모르겠는데. 두 달 넘은 줄 알았어요. 한 달 넘게 사랑해주시고 계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좀 뜨고 흥행하기 위해서 슬슬 이제 멤버 교체를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 저 여기서 잘리나요?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좀 그 무리스다 패널로 함께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멤버 오디션에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할까요? 멤버 오디션? 아유, 누구면 진짜인 줄 알아요. 뭐 기준이 없잖아. 뭐 웃겨야 되는. 아니, 이 중에서 좀 안 웃긴 사람 빼는 거야. 나 뺀다고? 아니야, 형 말. 나요? 이기로 씨는 제일 웃겨요. 이기로 씨가 여기서 개그맨이에요. 몸개그. 뭔가 생각 개그하고 막. 아니 근데 난데없이 오디션 보겠다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네. 오디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한창 그 오디션 열풍이 불었는데요. 그 오디션 얘기를 해보고자 이제 무리스다 패널 오디션도 좀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지금 열풍이잖아요. 예, 여전히 또 불고 있잖아요. 어제도 슈스케 슈퍼스타 K6 본방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는데도 오늘 아침에 음원 차트에 보니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6까지? 네. 지금 한 회 한 회가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사실 슈퍼스타 K5에서 좀 한물 꺾였다 이런 얘기가 맞아,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때 우승자들이나 그때 뭐 탑10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끝나고 나서도 인기를 많이 못 얻었고 실제로 뭐 음원 활동도 저조한 것 같고요. 나 누구였는지도 기억 안 나요, 우승자가. 그 박재정? 아, 이름이 재정이세요? 아, 아니, 저는 좋으시겠다. 사실 그 5 빼고 다 봤거든요. 5만 안 봤어요. 아, 그래? 왜 5를 안 본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참가자들 봤을 때 제 스타일이 없으면 안 보게 돼서. 아, 스타일이 뭔데? 네. 개인적이시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잘생긴 진짜 거? 그 스타성이란 게 보이는 것 같아. 스타성이라는 게. 저는 홍대는 몰킴. 잘생겼잖아. 아니 그냥 그 목소리나 스타일이 되게 목소리나 스타일이 잘생겼잖아. 아이고 되게 세련됐어요. 아니 요즘에 인기가 많은 살았어. 아니 요즘에 인기가 많은 가수들 보면은 거의 다 남자 아이돌들이 네. 주로 아이돌들이 많은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뚜렷한 참가자들이 많아서 저는 그것 때문에 보게 돼요. 이번에도 저는 임도혁 씨가 제일 좋거든요. 임도혁 씨. 임도혁 씨 잘생겼나요? 임도혁 씨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 임도혁 씨 정말 팬입니다. 우승하셨으면 좋겠어요. 임도혁 씨는 안 봐요. 아니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아니, 생각이 조회수 높아. 아무튼, 네, 진짜.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디션 사랑해요. 왜 그게 6 되면서 다시 떴을까? 그게 궁금해지네요. 마케팅을 열심히 한 거 아닐까요? 아, 마케팅보다 사실 그 마케팅 열심히 할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이미 5 때 저조했기 때문에 그쵸. 기대 안 한다고. 끝물이다. 그때 이미 거의 끝물이었어요. 누가 봐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그 옥석 같은 참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질 때마다 내가 막 다 마음이 아프고 진짜 내가 떨어진 것처럼. 네, 아니 정말 아 저 사람 너무 아, 실력도 좋은데 너무 안타깝다. 근데 다른 기획사에서 데려갈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예전에 비해서 포맷이 바뀌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포맷이 뭐 바뀐 건 없죠. 네. 근데 왜? 6는 또 흥행을 하지? 인물 때문에 그런 거지. 인물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이기로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 TV를 잘 안 봐서. 아니 오디션 프로를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TV를 안 본답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형, 우리 기로 씨 무리스다도 안 보죠. 무리스다 다섯 개 한 번에 몰아서 보고 하루. 아니 뭐 보시는 걸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아니 리신이에요, 리신. 방송인이 방송을 안 봐. 우리 프로인데. 잘 무슨 뭐 이게 잘 몰라요. 오디션 누가 나온다는 걸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네. 경쟁해서 이제 노래 잘해가지고 이렇게 가수 그렇죠.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되게 인기 좋다 그러고. 네, 네 인기는 좋겠죠. 네. 그리고 요즘 거기까지네요. 오디션 프로그램 제 기억에 슈퍼스타 K가 이제 2009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우후죽순 막 비슷한 게 막 생겨났었어요. 그건 맞아. 아, 공중파에서 다 따라했어. 네. 진짜 다 따라했어. KBS, MBC, SBS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가수다가 MBC에서 이제 딱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건 사실 일반인 참가자들이 아니라 그쵸. 기존에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가수들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 맞아 맞아 맞아. 사실은 그 때문에 되게 이제 사람들이 아 저거 신선하다 그랬던 거. 근데 나는 가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존경받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이미 아이콘이고 존경받는 인물이고 네,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 하나가 떨어질 때 사람들이 너무 느끼는 그 상실감 그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난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도 나는 가수다를 몇 번 봤는데 TV도 네. 보셨어요? 봤어요. 봤는데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너무 잘해가지고 보기도 하지만 저 중에서 누가 떨어질까가 궁금해서 보기도 해요. 그렇죠. 아, 네. 다 잘하니까. 네. 그게 궁금하니까. 그것도 그래요, 맞아. 아, 나 이번에 보니까 이 사람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거 떨어지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나는 가수다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오디션 프로들은 1위를 누가 할까가 궁금한데 나는 가수다는 누가 꼴찌를 그래. 할까가 궁금했던 것 같아. 다 정상에 섰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노래하면은 저리 가라. 뭐 저리 가라. 그 가창력 하면은 또 다들 손에 꼽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또 모였는데 누구만 떨어지고 그 나는 가수 같은 경우는 1등이나 6등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 똑같이 그래요. 맞아 이미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재미가 있었어 누가 1등을 했냐보다는 누가 탈락하느냐 그게 화두였던 것 같아 매주 아 근데 정말 우리가 이미 그 살면서 너무 많은 경쟁 속에 살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요즘에는 고등학교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지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경쟁 프로를 보면서 또 좋아한다는 게 왜냐면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은 그 약간 기획사에서 그 찍어낸 듯한 상품 같은 그런 가수들 그룹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일반인들, 일반인 출신의 가수들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맞아. 새로운 상품성이 있었어요. 똑같이 찍어낸 아이돌들과는 너무 다르다. 시청자들에게 많이 호응을 받았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실 그 외국 서양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된 부분 아니에요? 뭐 브리튼즈 갓 탤런트, 아메리칸 아이돌 이런 거. 많이 하시네요. 아, 왜냐면은 그 슈스키가 전 먼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이미 하고 있었고 뭐 심사위원들 뭐 세 명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뭐 평가하고 뭐 탈락시키고 막 울면서 나가고 뭐 온갖 사연 들고 와가지고 구구절절한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게 또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고 이런 네. 것들이 슈스케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포맷을 가져온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슈스케가 인기를 얻자 MBC에서는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또 새로운 형식의 좀 더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 이러면서 계속 오디션 프로그램의 흥행을 이어간 것 같아요. 아 요즘에도 히든싱어도 있고 네,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이 면목을 유지해 오고 근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는 게 지금 아까 한진식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수 그냥 일반 아이돌 가수를 보면은 너무 실력은 없어 보여. 예쁜데. 예쁘고 멋있지만. 근데 오디션은 일반인들에서 실력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를 갈망하는 맞아요. 그런 여론이 네. 일어나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붐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되게 웃기게 된 게 뮤직 프로가 어떤 보여주기 퍼포먼스의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촌스럽게 입고 나와도 노래만 잘하면 일단은 떴는데 노래가 좋으면 근데 지금은 어떤 무대를 장치를 하는지 어떤 뒤에 뭔가 이렇게 그래픽 효과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순위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섹시 콘셉트라고 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섹시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들하고 같이 그 가요프로를 볼 수 없는 그런 지형까지 갔습니다. 예전에 가족들하고 가요프로 보셨어요? 아유 그 가끔씩 라면 먹으면서 봤죠 주말에. 예전에는 봤어도 막 단발이 한다니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게 누구지? 막 이거 코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게 누구예요? 반남자 박재정 씨. 형 어느 시절 사람이에요? 어느 시절 사람? 아 나는 되게 오랜 나이 많은 형이잖아요 지금. 나이 많은. 아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아 이거 몰라요 이거? 알아요. 저 때는 이미 한창 핑클. 아니 우리 때는 베이비복스. 아니 샤크라. 배선진 씨도 알잖아요 이거. 뭐야? 죄송해요. 나이 속인 거 아니야? 단바디 단바디도 모르죠. 아니 근데 나는 퍼포먼스도 되게 좋던데 소녀시대 되게 보면은 좀
흐뭇하지. 섹시 콘서트를 좋아하시니까. 아니 섹시 콘서트 많이야. 소녀시대는 되게 뭐지? 뭐, 소녀시대는 되게 되게 맞아, 예쁜 여기까지. 여성 스타일인데. 예쁜 여성 섹시 콘서트. 소녀시대 되게 잘 만들었어. 아니 정말 남자들 얘기를 못하겠네. 엊그제도 찾아보다 라디오스타 소녀시대 편을 계속 돌려봤거든요. 아, 애들이 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9명을 어디서 이렇게 구했을까. 아니 그 정도로인데 제가 이제 여기 촬영자 먹는사들 보니까 근처 JYP 어 여기 JYP 있어. 있었어요. 아, 아 여기가 바로 아이돌의 성지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우리가 여기 여기서 자주 오겠는데 아이돌 여기. 어 그러니까 여기 올 여기 여기 같네. 그 이 이름이 뭐죠? 청담샤브. 청담샤브에 많이 여기 오겠네요. 여기 이제 JYP 연습생들이나 오겠네요. 네. 우리도 그만큼 네. 떴다 이거죠. 우리 사람큼 이제 스타성을 갖춘 진행자들이야. 자 어쨌든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여기 찍혔다가 여기 소녀시대 들어오면 막 점프해서 가가지고 막 우리 끝나고 여기 사장님 그 사인 한 장씩 해드리죠. 아 정말 찢어버려요 바로 이렇게. 아니야 다음 주에 오면 코팅해서 걸려 있을 거야 우리. 많이 물이 쓰여요. 아니 근데 저는 소녀시대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히든싱어에 태용씨가 나왔었어요. 아니 맞아 89년생. 그래 소녀시대 누나들. 아 동갑이요? 89년생이 7명이고요 90년생 네, 1명 맞아요. 91년생 1명 아 나이들 많으시네. 빠른 제가 고3인데 그분들이 데뷔했어요. 아. 나는 고3인데 얘네는 데뷔했네 몰랐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잖아요. 참고했잖아요. 벌써. 아니 그 정도로 요즘에 이제 이런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들도 그래서 많대요. 워낙 이렇게 큰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이제 슈스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이 스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그 엄청 많이 지원했잖아. 이번에도 왜 그 슈스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송유빈 씨라고 혹시 보셨나요? 그 남 대구의 남사고등학교 학생인데 저희 동네 학생이었어. 엄마도 기억하시던데 잘생긴 그 고등학생이 이렇게 딱 나와서 노래도 잘하니까 엄청난 벌써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 그런 것처럼 이제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이 슈스케를 또 기다렸다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오디션 프로그램 절대 망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이돌들 보면요 그 미국에서 오래 살거나 집도 굉장히 잘 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스타가 돼서 성공하고 이런 케이스들을 솔직히 많이 봤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슈스케나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해졌다. 어, 허가.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좀 네.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또 돈이 없어서 대형 기획사 같은데 오랫동안 다니기 어려운 애들, 연습생으로 오랫동안 지내기에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박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례로 슈스케 5를 봤을 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탑 5까지 간 친구였을 거예요. 송이진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소녀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찾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센터에서 자란 아이인데 프로의 취지가 그래도 좀 달라졌네요. 네?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좀 달라졌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찾는다. 아, 뭐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런 거. 아, 뭐. 근데 그렇게 사연 있는 출연자들이 나왔을 때 시청자들이 또 주목을 하게 되니까 슈스케가 그런 사연 스토리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우선적으로 네, 그 방송에 내보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최은 씨라고 슈스케 4였나? 거기서 이제 에로배우 출신의 그 여성이었는데 네, 현직 에로배우였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나와서 그 자기가 에로배우를 하고 싶었 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아프시고 또 집이 어렵고 이런 환경 때문에 이게 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록 떨어졌지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 뭐 과제로 취재하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그것 때문에 화제가 돼서 그 압구정의 뭐 엄청 대형 그 성형외과에서 그 뭐야 전신 성형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전신 성형을 받고 그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마케팅 막 되고 있을 때였는데 뭐 문제가 있었어요? 왜 성형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닌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딱 그 몇 천만 원 성형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또 화제가 막 됐어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이분이 모든 SNS 활동을 다 접었더라고요. 악플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지인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최악의 상황이 이민이 가는 건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좋네. 이렇게 알려주는 건 좋을 수 있는데 이런 어두운 면도 있구나 라는 거.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오디션 프로가 주는 문제점 중 하나는 경쟁의식 고취. 네. 경쟁의식 고취. 네, 너무 경쟁적인 사회에 가뜩이나 경쟁이 많은데 이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경쟁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사실 슈스케를 보든 뭐 다른 방송을 보든 다 노래는 잘해요. 거기서 아 얘는 정말 못하네, 얘는 떨어지겠다 이럴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잘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왜 그러냐면 노래방이 많이 퍼졌어 우리나라에서. 노래방 문화가 아주 잘 퍼져가지고 노래방 때문에.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그래서 그때 애국가 얘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 그래 여기 3도 높여 부르는. 그래서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긴 하는데. 내가 하기 전에 내가 이 얘기하면 내가 나한다 그랬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하라는 게 아니라 노래 잘한다고. 네, 잘한다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할 말 할게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케이블 프로그램 같은 데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아이돌이나 도전 슈퍼모델 같은 거를 봤었어요. 그게 진짜 거기서도 너무 인기가 좋아서 뭐 시즌 10 뭐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엄청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지치는 거예요. 너무 이 경쟁이 이게 시즌을 거듭해 갈수록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 해줘야 되니까 막 이렇게 욕하면서 싸우고 막 이래요. 아 욕하면서 네, 싸워요? 진짜 되게 그 사람들이 앙칼지는 모습을 막 보이면서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거기서 지쳤어요. 아 이게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경쟁을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포맷이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왔거든요.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나 뭐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이런 게 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물고 뜯고 막 욕하고 하는 게 보니까 좀 불편해서 저는 안 봤어요 오히려. 근데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퀄리티의 상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긴 한데 약간은 피로감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피로감 나요. 그리고 슈퍼모델들은 남 헐뜯고 욕해가지고 슈퍼모델 되면은 욕을 제일 잘하는 슈퍼모델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근데 경쟁이라는 게 이제 공정한 룰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지 뭐 그렇게 물고 뜯고 하는 것까지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이 좀 폄하되는 것 같아요. 경쟁 자체는 경쟁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이라 고전적이세요. 되게 경쟁 좋아하시고 아니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네네.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입시 경쟁 뭐 서열 경쟁에서 서열 경쟁 자체가 문제다. 경쟁 때문에 우리들은 꿈을 잃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경쟁이 나쁜 것인 마냥 호도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저는 이제 입시 경쟁 같은 게 입시 경쟁은 우리나라에만 입시 경쟁이 이렇게 특별히 좀 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입시에 경쟁한다는 거 내가 원한 입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자기 꿈이 없어서 저는 입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꿈 가지고도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쟁 자체가 원래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가치들 같은 경우는 워낙 희소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미디어가 나서서 이렇게 경쟁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자, 싸워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불편했었어요. 하지만 뭐다. 하지만 뭐. 뭐야? 하지만 뭐 하려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결론하세요. 아니 네. 왜냐면 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위해서는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그게 오히려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게으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 이거 공부해야 되지, 이거 시험 준비해야 되지 라면서 나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그렇죠.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됐던 것 같아. 나는 좋은... 부지런했노라. 네, 아니, 왜냐면 거예요. 경쟁이 없는 사회가 사실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일을 안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게 되면은 전 국민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총국 들이대면서 일하라고 하니까 일하고. 네. 근데 충분히 일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고 일명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런 사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네. 경쟁은 당사자들한테도 너무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역시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회에 더 공헌을 하게 네. 되는 거죠. 경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최상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쟁으로 또 소비자가 경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예를 들어 유재석 같은 개그맨 MC가 그런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네. 경쟁이 아니라 정말 똑같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줘야 된다. 그럼 우리는 질라든 MC의 프로그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유재석이 안 나오겠네. 네네. 네, 그런 거죠. 어. 저는 저도 오늘 되게 열성적이신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경쟁의 장이 많아진 거 오히려 보면 기회의 장이 많아진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악마의 편집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폄하되거나 또 어떤 사람의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더 강조돼서 이렇게 이슈를 끄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그 미디어에서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 최고 우선주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네. 저는 경쟁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보진 않는데 최고 우선주의는 뭐냐면 2등에 대해서는 패배자라고 그래요. 그래요. 금메달이 네. 최고다. 외국에서는 1등 한 사람들도 박수를 크게 받지만 네. 2등 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2등 한 사람은 패배자 아니라 승리자 중 한 명이에요. 그렇죠. 2등 한 사람들도 박수를 크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부터는 다 이렇게 약간 그렇죠. 에이 제발 은메달이야 이렇게 하는 약간 맞아요. 경시하는 형에 있어요. 박태현 선수가 이번에 동메달 받고도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뭐가 죄송해 잘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 누가 있어요? 2등으로 유명한 홍진호라고 있잖아요. 네, 콩 그분은 스타. 스타리비에서 공식 경기에서 한 네. 번도 우승.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임요한 알고 있었는데 홍진호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홍진호 선수가 사실은 전체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뛰어나고 할 정도로 네. 항상 준우승을 해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홍진호 선수에 대한 팬도 많고 2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1등만 좋아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근데 제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1등과 2등의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다. 아, 그러니까요. 천지 차이. 금메달과 은메달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랬기 때문에 금메달을 더 쳐주는 것에 대한 거는 그건 당연한 의식일 수 있다. 당연한 인식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저희 아버지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1등과 2등의 가치가 큰 차이가 있어서 실력이 큰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1등에 대해서 1등과 2등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경쟁 의식의 고취가 안 돼요. 경쟁 안 하죠. 2등에도 뭐 비슷비슷해? 뭐 비등비등해? 이렇게 하면은 2등 많이 하려고 하지. 물론 2등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2등이 1등이 되기 위해서 발악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원해요. 그래야지 더 재밌는 경쟁이 나오거든요. 더 발전하고. 그건 그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사다마오를 얘기하면서도 네, 아사다마오가 있었기에 김연아가 가능했다. 승리가 네.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김연아가 훨씬 더 많이 아름답긴 했는데. 아름다워. 넘치세요. 네, 아름다우니까. 네. 마오는 너무 많이 넘어져서.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얘기를 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마무리 벌써 마지막 한마디씩 해요? 별로 한 얘기도 없으신 것 같아요. 마무리 한마디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 같죠. 자 마지막 한마디로 네. 세 번째 말씀하시죠. 오디션 프로그램 뭐 궁금하네요. 더 많이 알고 싶죠. TV를 네. 안 보시니까 아니 저처럼 TV를 안 보더라도 네? 보는 척 하면서 얘기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저 안 봐도 다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네, 다음. 네, 그럼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경쟁 의식은 참 좋지만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경쟁 의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그 많은 스타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일반인도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보면서 계속 경쟁을 보고 있다는 게 경쟁이 공기같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신 분들 저는 다 응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경쟁 상대가 누구야? 취업 경쟁과 네. 심지어 다이어트와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살 빼지마. 난 네가 1g이라도 없어지는 게 싫어. 이런 거 말해줘. 너무 아닌데요? 이야, 장난 아니네요. 오. 아, 근데 이제 네. 그렇죠. 경쟁이란 게 지속되다 보면은 삶이 피폐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쟁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유재석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재석이라는 인물은 경쟁 구도 속에서 그렇게 유명한 MC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 우리 김정은 논순이 뭐 만세 뭐 이런 것만 봐야 돼. 한편은 아나운서. 예능 프로에 김정은 나오고 맨날. 하여튼 그래서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으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무리수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리수다!